최근 높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구인난 등으로 기업들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전에 쓰이는 세라믹 소재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미국 업체와 100억 원대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걸림돌이 된 건 바로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하는 수출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변리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드는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경기도 기업 SOS 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렸고 전문가에게 계약서 작성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무료로 그것도 매우 전문성 있는 위원님이 이러한 부분을 직접 짧은 시간에 그것도 직접 방문까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된 기존 기업 SOS 지원센터에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 겁니다. 이리저리 찾아갈 필요 없이 자금과 기술 수출 등 다양한 기업 애로를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 코디네이터가 상담부터 해결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해 줍니다. 외부 전문가 상담 횟수를 주 2회로 늘리고 복합 애로 상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도와 시군 유관기관 모두 이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동 기동반도 만들어서 정리화시키고 그리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스톱 종합지원센터가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결 창구로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